Flirting이라고 써있는데 영어랑 한국어 같이 있어. 현진아, stop flirting 이렇게 써있어. 제가 어려지다 지금 그냥 5살 같다고요? 5살은 너무했다. 여러분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죠. 귀 뚫는 게 관절염에 좋다고요? 진짜로? 요즘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야 풀리냐고요? 이렇게 해야. 아, 파마 해볼까요? 어때요? 예를 들어 파마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안 하는 걸로. 커피 마시고 싶어. 현진이 어떤 계절의, 어떤 계열의 향을 좋아해? 계절의 향을 좋아하는 줄. 어떤 계열의 향을 좋아하냐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언제 한번 되게 스모키한 향을 좋아했을 때도 있었고, 그냥 장미향이 좋을 때도 있었고, 과일 향이 좋을 때도 있었고. 아직 막 내가 뿌리는 향수에 대해 그렇게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정보도 없고 그렇게 막 향수에 대해 이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요새 향수도 많이 안 뿌리고. 아, 저는 더울 때 향수 뿌리는 건좀 힘들어요. 어지러워. 모기향 좋아하냐고요? 모기향 정말 사랑합니다. 모기향 뿌리면 모기가 도망간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해요. 네, 실제로 진짜 모기향 뿌리면 별로 모기 안 물린다요? 현진아, in my back 해달라고요? 별게 없는데. 마스크랑 보조 배터리랑. 뭐야? 그런 의약품들과 또뭐 있냐? 영양제와 그리고 제가 캐리어를 또 잘못 사가지고 여기 가방에다가 후드지법도 갖고 왔고요. 이렇게 짐을 싸면 이렇게 안 후회한 적이 없어. 항상 이렇게 완벽하게 짐을 싸본 적이 없어. 별로 안 좋아하는 향이요? 저그향 별로 안 좋아해요. 나무향. 나무향? 아니, 나무향 말고, 그, 뭐야. 그, 막. 나뭇잎향? 좀 약간 자연의 향? 그렇다고 제가 자연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 인공적인 자연의 향. 그리고 막, 후추 향. 매운 향. 누워서 라방 보다가 얼굴 핸드폰 떨궜어. 와, 봐라. 이거? 이거?
제가 이걸 정말 많이 당했어요. 근데 제 핸드폰이 좀 크잖아. 와. 예. 네. 많이 떨어뜨렸죠. 허브 향이 싫은 건또 아니야. 모르겠어요. 그냥 가끔 향을 딱 봤을 한 향이 있어. 몰라. 좀난좀 은은한 게 좋아요. 마라탕 필수 재료 뭐냐고요? 저는 배추. 제가 그렇게 분모자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고, 당면. 뭐가 들어갔어? 저도 마라탕을 안 먹은 지가 좀 됐네. 저는 거기 있는 채소들을 좋아해요. 마라 엽떡 시켰다고 맛있게 먹어. 현진이가 일찍 일어나기 싫을 땐 어떡하죠? 싫어하면서 일어납니다. 너무 싫어도 일어나야 되니까 그냥 너무 싫은 채로 일어나요. 아, 진짜 오늘은. 와, 진짜 오늘 진짜 못 일어나겠다. 진짜로. 와. 이러면서 일어나요. 아, 청경채 필수. 맞아요. 맞아요. 목이버섯도 넣어요. 너가 안 좋아하는 향이 내가 다 뿌리는 향인데 당장 깨부신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뿌리느냐에 따라 다르죠. 네, 그럼요. 고작 향으로? 전혀. 계속 뿌리세요. 근데 이제 벌써 8월 중순을 넘어섰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와,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나요?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진짜로? 나는 진짜 뭐가 벌써 8월 말이고 이상해. 가을이 오고 있어서 좋다. 아, 벌써 가을이 오고 있나요? 가을 좋지. 난또 겨울을 기다리게 됐나? 내 코끝이 좀 시렸으면 좋겠어. 탁 밖을 나가서 했을 때 머릿속까지 차가워진 느낌이 너무 그리워. 지금 갑자기 코트도 입고 싶고. 크리스마스 기대된다고요? 그러게. 크리스마스 좋지.
6일 전 법을 시작한 지 1000일 됐다고? 고마워요. 오랫동안 좋아해주고. 여름이 끝나서 아쉬워, 더운 건 싫지만. 아, 저는. 전 뭐. 그러게요. 저도 여름. 여름, 이번 여름. 이번 여름? 네. 그쵸. 그딱 이제 콘서트 하고 콘까지 갔다 오면 이제 연말 시작이고 그럼 이제 24년이라고. 그쵸. 그렇습니다. 저 내년에 저희 그거예요. 반옷이에요 내년에. 안 믿겨. 현진이는 영원히 있다고 생각해? 아니요. 영원은 없지만 영원을 믿을 순 있죠. 그냥 그렇다 생각하고 영원을 약속하는 거. 내년에 황현진 5살 어린이집 가야 돼. 여러분 저도 양심이란 게 있습니다. 괜찮아. 나도 반오십이야. 천천히 들고 가자. 그래. 60대여도 스테이랑 놀아줄 거냐고? 제가 놀아줄 수 있지. 여러분들 저 놀아주실 거죠? 어? 이거 뭐야? 갑자기 인스타에 1분 50초 남은 막 이렇게 뜨는데? 이거 뭐지? 이거 1시간 그거야? 설마? 진짜로? 내가 킨지 얼마 됐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나요? 아니 갑자기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 1분 30초가 남았대. 뭐가 남았다는 걸까? 혹시 아는 분? 이거 뭐야? 아니 근데 나곧 가긴 가야 돼요. 저는 이제 곧 가긴 가야 합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갑자기 카운트다운이 있으니까 신기하네. 아니 뭐가 남았다는 거지? 한 시간 되면 라이브가 꺼져? 우와. 와, 그런 게 있어. 혹시 모르니까 뽀뽀해달라고. 그런 게 있어. 난 몰라. 인스타그램 1시간 제한이 있어. 우와. 이건 만약에 내가 나중에는 1시간 더 하고 싶, 뭐, 좀더 하고 싶으면 다시 키면 되는 건가? 오늘도 뭐 이런 새로운 걸. 이제 들어왔다고요? 안 되는데, 지금 20초 남았는데? 네, 근데 저 원래 20분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30분에는 제가 네, 가봐야 돼서. 네, 10초 남았대요. 뭐지? 여러분, 4초 남았대. 안녕.